써지읍쓰기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개념을 잘 잡으셔야겠죠? 피레기는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대책이었고 써지읍쓰기는요? 그렇죠.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대책이었죠. 그러면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가 많았어요? 아니면 여러분 적었어요?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내부 이상전압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친구가 있다고 했었죠? 그 친구를 좀 정확히 얘기하면 VCB, 즉 진공 차단기의 개폐 서지다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다른 차단기 말고 무슨 차단기? 진공 차단기.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 서지 흡수기를 공부하실 때 마음속으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누구? 그렇죠. VCB를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서지 흡수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레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적용전압 범위원을 조정하여 적용시키는 일종의 옹대형 피레기로서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폐서지, 순간적인 과도전압 등의 2차 기계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 자, 여기까지 끊을게. 참 말 길죠? 지금 주저리 주저리 지금 개폐서지, 순간적인 과도전압 등 이상전압이 2차 측 기계의 악영향. 지금 얘가 뭐예요? 얘가 쉽게 말하면 내부 이상전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만 읽었으면 바로 정답 나와야겠죠. 뭐예요? 네, 서지 흡수기. 그래서 정답은 이제 서지 흡수기. 약호로는 SA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말 명칭은 서지 흡수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요. 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서지 흡수기의 설치 위치 또한 중요하죠. 지금 진공 차단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공 차단기 2차 측에 무슨 변압기? 건식 변압기 또는 몰드 변압기가 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반드시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다더라. 자, 그럼 설치 위치는 VCB 여기가 몇 차 측이야? 2차 측. 그 다음에 건식 변압기나 몰드 변압기 몇 차 측? 1차 측. 그래서 VCB 2차 측과 건식 변압기 또는 몰드 변압기 1차 측 그 사이에서 여러분 서지 흡수기를 여러분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서지 흡수기의 심벌도 피레기 심벌과 똑같죠. 그리고 반드시 요거 접지 표시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요 밑에서 따면 여러분 오답이에요. 얘하고 얘 그 사이에서 여러분께서 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볼게요. VCB 나왔죠? VCB 나오면서 뭐 나왔어? 전동기 나왔죠? 자, 그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VCB 2차 측과 전동기 전단에 그 사이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if 만약에 여기가 VCB가 아니라면 VCB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할게요. 자, 50일 경우에는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지 흡수기가 등장하려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나와야 돼요? VCB가 나와야 되면서 AND 조건이죠. 나오면서 AND 건식 변압기, 몰드 변압기 또는 전동기가 밑단에 있을 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서지 흡수기 전격. 여러분 피레기가 있었고요. 지금 나오는 서지 흡수기가 있었죠. 이 전격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서 서지 흡수기의 전격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보다는 얘가 외우기가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자, 공칭 방전주를 보세요. 일단 다 똑같아. 얼마예요? 5죠. 예. 서지 흡수기. 자, 몇 글자? 다섯 글자. 그래서 5kA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229일 때 피레기 전격 전압 18이죠. 예, 요건 같다라고 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일 때 얼마예요? 예, 7.5죠. 어, 요것도 피레기하고 여러분 거의 같죠?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죠. 요거 3.3일 때는 얼마예요? 예, 4.5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역대 이제 관연도 문제들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혹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함께 챙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인데요. 다음 전압 등급 6kV에 서지 흡수기의 시설 적용을 나타낸 표이다. 여기에서 적용 또는 여러분 불필요를 구분해서 써달래요. 그럼 봐봐요. 여기 몰드식, 그 다음에 건식, 그 다음에 여기 전동기, 그리고
차단기는 V12를 썼대요. 그럼 그때는 반드시 서지 흡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용, 그리고 나머지는 불필요. 아주 간단하게 문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